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 토요일 날 서울시 9급 제2회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설 강의를 지금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해설 강의 들으시는 분들에게 미리 좀 제가 좋은 소식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그러는데, 9월부터 노량진에서 다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강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더 좋아진 향상된 제가 지난 2년 반 동안 좀 쉬기도 하고, 또 다른 공부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것이 더 예전보다 좋은 강의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된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굉장히 좋은 학원에서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기쁘게 학원 강의 다시 시작하게 된 것이 저에게도 기쁨이고,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아주 기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리 좀, 네, 티징을 하고 있어요. 아마, 정확히 어떤 학원인지 뭐 이런 것들은 7월 중순 정도에 아마 공개가 된다 그래요. 근데 이 강의를 찾아 들으신 여러분들에게 미리 좀 소식을 전하느라고. 자, 그럼 이제 서울시 문제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니까 이 서울시가 학생들을 막 너무 괴롭힌 면이 있었는데 그러지 않기로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국가직, 뭐 지방직하고 좀 비슷한 문제들이 나와서 이제 서울시라고 특별히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이제 서울시는 엄청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고 막 되게 좀 자기 멋대로 문제를 내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일반적인 공무원 시험 문제하고 이제 유사한 방식으로 나와서 그냥 편하게 다른 시험 보듯이 보시면 될것 같고 난이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건 이제 남아들 얘기를 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시면 충분히 서울시 문제에서도 좋은 성적을 얻으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 매우 분명한 것 같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자, 모르는 단어들은 좀 나왔을 거예요, 여전히. 그렇지만 이제 이게, 옛날처럼 막 완전히 별로 안 쓰는 너무 어려운 단어들을 내진 않았다는 거죠. 이 단어도 아마 여러분이 잘 모르셨을 테지만 추측은 할수 있었습니다. 인간은 has continued to be disobedient에서, 지금까지 계속, continue, 계속해서 disobedient, 불복종해요. 무엇에 불복종하냐면, authorities, 어떤 권위들을 불복종하는데, 권위 있는 사람들이었군요. 자, authorities라고 하는 게 권위 혹은 권위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tried to muzzle new thoughts. 여기까지만 이제 잘 읽어보면 이 authorities가 권위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생각들이 나오면 muzzle 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불복종한다 했으니 muzzle은 잘한다, 잘한다 이거예요? 아니면 안 돼, 안 돼. 어느 쪽이겠어요? 네, 이거 생각하죠. 안 돼, 안 돼. 이거죠. 새로운 생각 하지 마. 나는 이미 권위가 있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생각 안 돼. 이러면은 인간들이 그게 뭡니까? 우리는 새로운 생각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불복종했다는 내용이잖아요. 마이너스를 찾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단어들이 좀 쉽죠. express는 그냥 표현하다라는 거고, assert는 power도 500개 표제어로 강하게 단언하다. 파워드에는 500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파워드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셨을 거고요. 서프레스도 파워드에서 우리가 워낙 강조를 하죠. 누르다, 그리고 아래로 누르다니까 이렇게 나오지 못하게 봉쇄하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억누르는 거. 그러니까 마이너스에 해당해서 이렇게 답을 하게 되는 거죠. 스프레드, 퍼뜨리다. 넘어가겠습니다. 펌퍼스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것도 좀 많이 어려운 단어긴 했어요. Don't be pompous. 펌퍼스 하지 마. 펌퍼스라는 말 들으면 폼페이, 로마의 그 화산에 의해 이렇게 덮였던 그러다가 나중에 뭐 천년이 지난 후에 천 몇백 년 후에 이렇게 화산재 속에서 이렇게 다시 드러난 폼페이 이런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 펌퍼스가 뭔지 모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뒤에 여러 얘기들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는 거죠. You don't want your writing to be too informal and colloquial, but you also don't want, 이러는데, 너무 informal하고 colloquial, 너무 막 이렇게 casual하게, informal하다는 말이 비슷하게 casual이죠. 너무 casual하게 글을 쓰길 원하지도 않겠지만, 또한, you also don't want to sound like someone you are not. 네가 사실은 그렇지 않은 어떤 사람처럼 그런 사람인 듯 들리길 원하지도 않잖아. 예를 들어 교수님이라든지 또는 사장님처럼 네가 들리고 싶지도 않지. 아니면 the Rhodes Scholar Teaching Assistant처럼 들리고 싶지도 않잖아. 이랬는데 이 뒷부분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겠지만 프로페서나 보스처럼 들리고 싶지는 않잖아. 이런 얘기는 아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펌퍼스하다는 말은 이제 이쪽에 해당하는 말이거든요. 이건 추측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아마 영어 실력이 아직 준비가 안 되신 분들한테는 되게 어려운 문제였을 거긴 합니다. 선택항에 presumptuous가 나왔는데, 파워드의 500개 표제어 중에 presume이 있어요. 그러니까 추정하다, assume하고 비슷하지만 좀 제멋대로 미리, pre라는 게 미리니까 좀 근거가 불분명한데도 그냥 이러겠지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되게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그 추정하는 걸 presumptuous하다 우리말로 뭐 뻔뻔스런 가까운 말이에요. 그다음에 casual은 아까 informal에 비슷한 말이고 formal하다는 거는 informal의 반대말이 되죠. genuine하면 진정한 이래서 이제 아주 대표적인 동의어는 authentic. 파워드의 이 단어가 표제어일 겁니다. 거의 비슷한 단어인데요. 진정한, 아니, genuine이 표제어였는지 좀 헷갈리네요. 워낙 비슷해서. 자, 이런 단어들 중에서는, 네가 뭐 너무 이렇게 캐주얼하게 할 것도 없지만, 또 너무 이렇게 교수님이라든지 사장같이 그렇게 말할 것도 없잖아. 이렇게 할 때, 사장처럼 말하는 이라는 게 펌퍼스의 뜻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는 좀 오만하고 거만하고 좀 뻔뻔스러운이라는 presumptuous가 답이 돼요. 자, 그 다음에 Rhodes Scholar Teaching Assistant라는 말이 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Rhodes라는 게 로즈 장학금이라는 게 이제 유명한 장학금이 있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학금의 이름입니다. 로즈라는 분이 만든 장학금이겠죠. 뭐 매년 한 80몇 명의 학생들 세계적으로 해서 옥스퍼드에서 공부를 하게 하는 아주 대단히 권위 있는 장학금. 금이고 그 장학금을 받은 학자를 도와주는 사람인 듯 그렇게 막 대단히 막 현학적이고 거창하게 그렇게 쓸건 없잖아 이런 얘기였어요. 자, 넘어갈게요. 다음 이 3번은 이제 꼭 아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Surgeons 수술 의사들이 어쩔 수 없이 was forced to라는 말은 had to나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이 일해야 했다죠. Call it a day. 그것을 하루라고 불러야 했다라는 거는 자 오늘은 어쩔 수 없네 여기까지 하자 여기까지가 오늘이야 자 이걸로 마감을 합시다 이래야 했어요 왜냐하면은 they couldn't find the right tools for the job 해서 그 일을 위한 right tools를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자 그러면 call it a day 이걸로 마무리를 합시다 하니까 답은 finish가 되는 거죠 이거는 많이들 맞히셨을 것 같고요 틀렸으면 꼭 공부를 하셔야 될 표현입니다 자 어색한 것 자, I'd like to make a reservation for tomorrow, please. 자, 포인트는 reservation이죠. 내일이에요. 그랬더니, certainly. 아우, 그럼요. For what time? 몇 시에 예약하시려고요? 아마 식당 예약인 것 같고, 예약과 시간을 묻는 것은 잘 어울렸습니다. Are you ready to order? 자, 주문하시겠어요? Yes, I'd like the soup, please. 자, 이숲 주세요. 하는 거 주문과 숲 아주 잘 어울렸죠. How's your risotto? Risotto 맛 어땠어요? 이거죠. How's your something? 라는 말은 그거 맛이 어때요? 아니, 괜찮았어요? 이런 정도의 말. Did you like it? 이런 게 숨어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리조또 어때요? 이러는데 yes라는 대답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좋아하세요? Do you like your risotto? 이러면은 yes, I like it. 이렇게 하겠지만 how's 어때요라고 물었는데 yes 좀 대답 이상하고 we have a risotto with mushroom and cheese 해서 mushroom과 cheese가 있는 리조또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리조또 파세요?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서로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답이 3번. Would you like a dessert? 해서 디저트 드시겠어요? 그러니까 not from me. 저는 아니에요. Thanks. 자, 좋았고 디저트 스펠링 주의하십시오. SS 두 개예요. 하나를 쓰면 desert 이렇게 되면 사막이니까 엄청 달라져요. 자, 어법상 가장 옳지 않은 것을 찾겠습니다. Her survival over the years since 자, 이렇게 가는데, his survival이군요. Over the years 하면 그, 뭐, 몇 년, 몇 년, 몇 년, 몇 년, 몇 년, 여러 해들이 있었고, 그 해에 걸쳐진 그의 생존은.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해에 걸쳐서 over라는 건 뭐가 있고, 그 위로 이렇게 가는 건데, 여러 해들에 걸쳐 계속 생존했던 것은? 이라는 말은 괜찮았어요. 그 다음에, since independence in 1961에서 1961년에 독립이 있었고, 그 이래로 이제 여러 해에 걸쳐 생존했던 것은 does not alter, 바꾸지를 못한다. 이 사실을 바꾸지 못한다. 어떤 사실인지를 동격적으로 설명을 하죠. The discussion of real policy choices in a public manner. 자, real policy choices, 진정한 policy choices에 대한 토론.
그리고 above public manner에서 어떤 공공적 방식이 정책적으로 어째야 되는가 하는 뭐 이런 토론이 has hardly never occurred 했는데 여기서 이제 틀리죠. hardly never 이렇게 쓰면 부정어를 중복한 거라서 안 된다는 거예요. I hardly visit him. 나 요새 그 사람 거의 안 만나. 이런 얘긴데 I hardly don't visit him.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hardly만으로도 충분히 부정문이 되니까 뒤에다가 not을 또 쓰지는 말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이 문제는 딱 보면은 틀렸다 싶은 게 hardly ever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ever는 뒤에서 hardly를 강조하는 말로 hardly ever. 거의 안 돼. 이렇게 hardly만 해도 되는데 hardly ever. 이렇게도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hardly never를 보면 바로 틀린 줄 알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답이겠고요. 자, 그래서 뭐 내용을 맞아 보면 그런 공공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실 there have always been a number of important policy issues 에서 a number of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제 몇몇이라는 말입니다만 우리나라에서 보통 많은이라고 해석을 하죠. 많은 수의 이렇게 해석을 하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a number of는 many처럼 많다는 건 사실 아니에요. 만약에 많은이 되려면 a large number of 라든지 a huge number of 라든지 a great number of 라든지 이렇게 해줘야 많다는 말이고 요게 빠지면은 그냥 몇몇 정도의 수입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많은이라고 설명을 하곤 합니다. 여튼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a number of는 a lot of나 마찬가지로 수량 표현이라는 거고 내용상 많은 수의를 뜻하니까 몇몇 수의라든지 이 뒤에는 복수명사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장의 주어가 a number of important policy issues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 have랑 매칭이 잘 되고 있죠. 있다를 뜻하는 이제 동사랑요. 그러니까 there로 시작하는 문장은 동사가 복수로 되어 있을 때 주어가 복수에 딱 맞는지를 이제 매칭을 잘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which 이하는 issues를 수식해요. 그래서 뭐 니에레라라는 사람이 has had to argue 그가 논쟁을 해야 되는 through the NEC라고 하는 뭐그 기관을 통해서 논쟁해야 되는 그런 많은 이슈들이 있었다 하는 이제 내용을 알기는 되게 좀 어려운 이게 찾아보니까 탄자니아라고 하는 공화국의 국부 나라를 세우신 그 분이 요 분이시래요. 그분에 대한 글을 어디서 가지고 왔나 본데요. 내용은 좀 그렇습니다만 hardly never 이게 안 된다는 건 분명하죠. 자, 넘어갑니다. 가장 옳은 것을 찾겠어요. 이거 되게 주의하셔야죠. 옳은 거예요. 다 틀리고 하나만 맞습니다. More than 150 people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have fall ill 했는데 fell ill 이거 안 되죠. have pp니까 have fallen ill 이렇게 돼야 되는데 굉장히 이게 이제 보면 습관적으로 이게 만들어지셔야 돼요, 여러분. 공부를 꾸준히 소리내서 많이 해서 have fell 이게 뭐지? 아, have fallen이잖아. 이렇게 나오더군요. 근데 여러분이 보통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 최소 1년은 하지 않습니까? 근데 1년 동안 꾸준히 영어 공부를 하시면은 이게 이상해 보여요. Have fa 이게 뭐야? 이렇게 됩니다. 파운스 같은 걸로 꾸준히 하시면은 그리고 영어를 자꾸 꾸준히 배우려고 하루에 이제 두세 시간은 공부할 거란 말이에요. 굉장한 양이죠. 그러면 이게 됩니다. More than 150 people have fallen ill, mostly in Hong Kong and Vietnam over the past 3 weeks. Mostly는 대체로 이 150명은 홍콩과 비엔남에서 이제 다 아프신 분들이었어요. And experts are suspected that 이건 되게 이상하죠. 전문가들이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받는 거예요. 의심한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동태를 쓴 것은 맞지 않다 이겁니다. Are suspecting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의심한다라는 단순 그냥 suspect만 쓰든지요. 자, 뭘 의심하냐면 Another 300 people in China's Guangdong Province 했는데, 자, 이게 지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평상시에 좀늘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파워 그래머라는 심화 책에 나온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원래는 on other 하면 다른 하나니까, another 뒤에는 항상
단수 명사를 쓴다라고 우리가 배우죠. 이게 맞죠. 대체로는 맞아요. 그러나 예외 없는 규칙은 없습니다. 지금처럼 another 뒤에 복수 명사가 쓰이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왜냐? 여러분, every 다음에 단수 쓰나요? 복수 쓰나요? 대답해 보세요. every book이에요? every books예요? every book. 이거죠? every 다음에는 원칙적으로는 단수 명사만 써요. 그런데, 우리 이제 월드컵을 했어요. every 4 years 월드컵이 열립니다. 자, every는 다음에는 단수만 쓰는 게 원칙인데, every 다음에 복수 명사를 쓰는 때가 있어요. 굉장히 자주 그러죠. 그러면 이걸 왜 이러느냐? 이 뜻이 이제 4년마다죠? 4년마다 월드컵이 열려요. 그러면 이 4년을 한 덩어리 취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4년 한 덩어리, 4년 한 덩어리. 자,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2018년에 우리가 월드컵을 했으니 우리는 또 한 번 4년을 기다려야지 월드컵을 볼 수가 있다. 자, 다음에 있는 이 4년을 묶어서 또한 번에 4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another 다음에는 단수를 쓰는 게 원칙이지만 한번 있었던 것 외에 또한번 이묶음 이렇게 얘기할 때는 복수명사도 쓸수 있다. 복수는 자주 씁니다. 자, 그럼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미 150이 있었잖아요. 150이라는 사람들에다가 또 하나를 보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가 아니라 300명이라는 묶음인 거죠. 이 묶음. 예. 그래서 이래서 또는 이제 비슷한 표현은 an additional 300 people.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요. 이렇게 앞에 on이 있지만 복수를 쓰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 every 4 years 하고 이제 마찬가지 경우라고 먼저 수가 한번 나오고 그 수에 복수의 것을 보탤 때 그럴 때 이렇게 쓴다고 공부를 좀 해주십시오. 자, 이거 이제 많이들 틀리셨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나머지 것들이 또다 틀리거든요. That another 300 people in 또 하나의 300명의 무리가 중국의 광동 지역의 사람들이 province라는 건 지역 그 사람들이 가졌습니다. 똑같은 질병을 가졌어요. 그 다음에 요 질병을 가진 건 11월 중순에 시작해서입니다. 시작해서라고 분사를 만들어야 되니까 beginning이라는 ing가 필요합니다. 동사 원형을 쓸 자리가 아닌 거죠. 자, begin이라는 동사 원형은 언제 써요?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begin이라는 동사 원형은 앞에 뭐 will 같은 게 있다든지 또는 to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주어가 we 혹은 I 이런 주어 다음에 바로 동사로 나온다든지 이런 이제 특정 상황에서 동사 원형을 쓰는 건데 지금 여기는 another 300 people이 주어고 그다음에 head가 동사고 대상은 the same disease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부사적으로 내용을 붙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능동에 맞게 ing를 붙여야 됐던 거죠. 자, 내용이 무슨 말인지 좀잘 모르겠으면은 이제 일단 한번 들어보시고 알수 있는 것들을 좀 챙겨내고 그리고 기본서를 공부를 해주셔서 보충하시길 바랍니다. 쉽게 이해가 될것 같진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이 문제로 넘어갈게요. 독해 지문처럼 보이지만 빈칸에 단어 하나 넣으면 되는 거니까요. 단어 문제처럼 이 부분에만 일단 집중해 볼게요. 뭐 이렇게 빈칸이 여기 있는데 여기를 꼭 읽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 이거 가지고만 맞힐 수 있으면 그럼 거기서 끝내면 되죠. 단어 문제나 뭐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으니까. These victims of aggressive act 했는데요. 자, 이 희생자들. 무엇의 희생자들이냐면, 공격적 행동의 희생자들은 마침내 배우는데요. 이게 동사예요. via modeling 하면, 모델링을 통해서, via라는 걸 경유해서, 그걸 통해서, 그다음에 to하고 동사를 넣고, aggressive interchanges 에서, 공격적 interchanges라는 거는 exchanges, 교환하고 마찬가지고, 말을 이제 공격적 뭐 주먹질을 하거나 서로 공격을 하는 것을 뭐 공격을 어떻게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 이 글은 공격적 행동에 대한 글이라는 건 되게 분명해요. 그 빅팀은 이제 뭐 예를 들면 어릴 때 이게
부모님의 공격적인 행동을 당한 사람이, 그럼 그 사람이 모델링을 통해서라고 하는 건, 아, 부모님 저렇게 하시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 나도 그렇게 어른을 배우는 거죠. 좀 이게 슬픈 그 비유이긴 합니다만, 예를 들고 있긴 합니다만, 보통은 이제 그런 식이 되니까. 가정에서 폭력 같은 걸 마들링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공격적 인터체인지스라는 것을 뭐 하게 되느냐라고 묻고 있는데, 이것을 따라하게 된다? 아니면 이걸 다시는 안 한다? 이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면 이 희생자가 공격적 교환을 자기도 한다? 아니면 그거는 안 한다? 둘 중에 뭐겠느냐? 우리가 이제 일상 경험으로 보면은 안타깝게도 보통은 따라하죠. 그쵸? 예. 그러나 이제 이런 우리의 경험만 가지고 답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 뒤에 문장을 읽어볼게요. 자, 이러한 사태들이 perpetuate the use of aggressive acts에서 지금 여기 이 단어가 나왔는데 이 perpetuate는 파워도 표제어로 perpetual이 표제어로 나와요. 끝까지 부단히 추구하는 이란 형용사죠. 계속 끝까지 추구하는. per는 through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다음에 pass는 추구하다에서 perpetual하면 계속 끝없이 부단히 영속적으로 이거예요. 그럼 이제 perpetuate는 영속화시킨다가 되는 거죠. 끝이 안 나요. The use of aggressive acts가 끝이 안 나고, 그리고 또 훈련시켜요. 아이들을 훈련시킵니다. How to behave as adults에서 어른으로서 어른이 되면 어떻게 행동하는 거냐? 어른이 되면 내가 어릴 때 당했던 것처럼 어른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배우니까 끝이 한다고 계속된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빈칸에는 이걸 계속하게 된다라는 말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계속하다에 해당하는 거는 stop은 아니고요. abhor는 이제 horror movie 보는 것처럼 끔찍히 싫어하다. A, B는 away고. 그러니까 끔찍히 싫어하다는 건데 그게 아니라 자기도 그런 짓을 한다는 거니까 답이 될수 없고요. attenuate이라는 말은 tenue라는 게 thin, 마른을 뜻해요. 그래서 자꾸 마르게 하다, 약화시키다, 경감시키다, 줄어들게 하다인데 답이 될수 없죠. 이걸 외울 때 여러분 tenue의 t, 그다음에 tenue의 n, 이게 thin하고 같은 것을 이렇게 나란히 그려 넣어서 외우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initiate는 시작하다죠. 공격적 interchanges를 시작하게, 자기가 싸움을 걸게 된다라는 게 그중 가장 가깝다. 자, 말을 좀 천천히 할걸 그랬나요? 네, 좀 천천히 해볼게요. 예. 그리고 이 앞에 내용이 되게 복잡해요. 여기 중에서는 aversive consequence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 avert는 avoid. 이렇게 한번 외워보세요. avert는 avoid가 마치 한 단어라는 뜻이. 그러니까 avert가 피하답니다. 그래서 피하는 결과에서 이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읽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Social Learning Theorist, 그러니까 사회적 학습, 주로는 이제 가정에서 이루어지죠. Social Learning Theorist는 offer a different explanation for the counter-aggression exhibited by children who experience aggression in the home. 예, 역시 가정 얘기네요. 이게 제가 묶은 이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해석한 다음에 앞에 말하고 연결을 시켜야 돼요. 자, social learning theorist들은 다른 해설을 제공을 합니다. 이 해설은 counter-aggression에 대한 해설인데요. counter라는 건 맞상대. counter는 이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상점에 가면 counter가 있다. 이러면은 여기 가게에 주인이 있고, 그다음에 손님이 있고, 손님이 마주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맞닥뜨리는 걸 counter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aggression은 공격이니까 공격이 올때 그것을 맞서는 방식에 대한 설명을 다른 걸 제공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런 행동은 공격을 맞서는 이 행동은 아이들에 의해 exhibit이라는 거는 그냥 드러내 보이다니까 전시하는 거, 드러내 보여진 것이며 이 아이들은 가정에서 aggression 공격을 경험한 아이들인 거죠. 자, 따라서 이첫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공격에 대한 희생자인 아이들의 counter aggression에 대한 해설을 들을 것이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그다음에 an expensive research on aggressive behavior and the coercive family. 자, extensive이라는 아주 중요한 단어, 파워드 500개 표제요. 죄송합니다. 광범위한이에요. 광범위한 연구가 있었고요. 무엇에 관한 연구냐면 공격적 행동과 그다음에 강제, 강요, 강제적 가족. 그러니까 애한테 뭘꼭 하라 그러고 안 그러면 막 혼내고 이러는 가족에 대한 연구가 결론을 내려요. 뭐라고 결론 내리냐면 이걸 피하는 결과가 아마도
아이가 이제 집에서 부모님이 그렇게 하시면 그거를 피하려고 하고 회피하고 이러다가 그게 결과적으로 뭘 불러 일으키냐면 illicit이라는 건 나와 나와 이렇게 불러 일으킨다는 건데 an aggressive reaction 아이들이 오히려 또 공격적 행동을 반응을 하게 되고 그리고 뭘 가속시키냐면 진행되는 강요하는 행동을 가속시킨다 했으니 말을 상당히 어렵게 했지만 결과적으로 아이들이 부모의 그런 행동을 피하다가 자기도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 뭐 결론은 이제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썩 쉽진 않았지만 이제 설명 그 정도 하고 넘어갑니다. 자, 마르셀 마우스라는 사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문제, 세부 사항 문제를 풀 때는 앞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정보를 가지고 그다음 선택항으로 바로 가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파워 리딩의 전략편에 나온 문제 유형별 전략에 따라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이제 세부 사항 문제죠. 먼저 세부 사항 문제가 나오면 주제 정도를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선택항을 가고 그다음에 필요한 본문을 찾아 읽는 식으로 문제를 풉니다. 자, 마르셀 마우스라는 사람이 모스라고 발음을 하대요. 마르셀 모스라는 사람은 이 시기에 살았던 사람인데 프랑스의 소시올로지스트 사회학자고요. 그다음에 에피널이라고 하는 이런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에서 그가 성장했는데 within a close knit. 자, close knit 하면 조밀하게 짜여진 knit, 옷 knit, 가로줄, 세로줄 해가지고 짜여진 아주 되게 촘촘하게 짜여지고 pious 하면 경건한 뭐 홀리 하는 말과 비슷하고요. An Orthodox Jewish family 안에서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Jewish, 유대교, 경건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인데요. 근데 한 문장 더 읽어보면 에밀 듀르캥이라고 하는 사실 에밀 듀르캥은 굉장히 유명한 사회학자거든요. 이 사람이 그의 삼촌이었어요. 조금만 더 읽어보죠. 18세쯤 되자 모스라는 사람이 had reacted against the Jewish faith에서 아까 얘기했던 이거 자기가 이제 유대인이었는데 그걸 반대해가지고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He was never a religious man. 종교는 영이 사람에게 맞지 않습니다. 자, 좀 파악이 됐으니 선택항으로 갈게요. 자, 그는 Jewish background를 가졌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는 was supervised by his uncle. 자, his uncle이 그 에밀 듀르캥 감독까지 했는지는 확인해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그는 he had a doctrinate faith 했는데 그 사람은 faith라는 말이 바로 religion하고 마찬가지잖아요. doctrine, 어떤 원칙, 원칙주의적인 신앙을 가졌다 했는데 본문에는 그는 결코 religious 하지 않았다라고 했으므로 이건 좀 틀린 선택항이 되겠죠. 그는 사회학자라는 거 맞고요. 그다음에 철학적 배경을 가졌다라고 하는 게 본문에 나올 거예요. 이건 하나하나 맞춰보면 되니까 제가 설명 이 정도 하면 될 듯합니다. 자, 그러면 뒤에 그다지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9번 순서대로 배열해라. 이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파워 리딩의 전략편에 보면. 이런 순서 맞추기 논리성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이제 선택항을 볼 필요도 있습니다. 순서 맞추기 문제를 할 때는 여기에 이제 A로 시작하는 거 B, D, D 이러면은 D로 시작할 가능성이 사실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뒤부터 읽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고요. 뒤부터 읽어볼까요? There is nothing new about people cutting down trees. 자, 이첫 문장. 첫 문장에 대한 센스가 있는 거예요. 이거 첫 문장이 될 만한가? 지문 전체의 첫 문장이 될 만한가? 뭐 별로 새로운 건 없죠. 사람들이 cutting down trees, 나무를 자르는 건 별로 별 문제가 안 돼요. 자,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글의 주제는 나무 베기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베기란 새로운 건 아닙니다. 하고는 무슨 얘기를 할까요? 나무를 베는 거? 물론 옛날부터 뵀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특별히 나무 베기를 얘기를 하는 건 옛날부터 지금까지 다 해오던 일이지만 요새는 뭔가 주목받을 만한 뭔가 새로운 게 있기 때문에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첫 문장을 이거 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첫 문장은
일단은 굉장히 제너럴한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뭔가 특정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좀 포괄적인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주제에 대한 힌트를 보여줘야지 돼요. 뭔가 특정한 표현이, specific한 표현이 나온다면 이건 첫 문장이 아니죠. 예를 들어, however, 첫 문장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는 these, 첫 문장이 될 수가 없죠. There is not enough wood in these countries. 이 나라들에는 충분한 나무가 없다. 이랬는데, 이 나라가 무슨 나라인지를 지금 첫 문장부터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답이 될 수가 없다. D로 시작하는 건 분명하고 보니까 D하고 A, 이 짝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B하고 C만 순서를 잡으면 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D를 마저 읽어볼게요. 나무 백이야 뭐 별문 새로운 게 아니죠. 옛날에도 in ancient times Greece, Italy and Great Britain were covered with forest. 옛날에는 숲이 아주 그냥 쫙 있었는데요. Over the centuries 몇백 년 지나면서 이런 기간에 걸쳐서 these forests가 were gradually cut back 해서 점차점차 줄어들였어요. 그러니까 cut back은 reduce에 동의합니다. 지금까지 봐서는 almost nothing is left. 특히 이런 지역, 그 Italy, Greece, 그다음 Great Britain 이런 지역은 이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사는 곳이잖아요. 그럴 때는 forest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이런 다음에 A로 가는 거죠. 계속 잘라왔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trees are being cut down, being 진행 잘려지고 있는데 far more rapidly. far는 뭐를 강조해요? 훨씬 더 빠릅니다. Each year about 2 million acres of forest are cut down 해서 매년 이렇게 많이 잘려지고요. There is more than equal to the area of the whole of Great Britain 해서 영국 전체에 해당하는 지역이 매년 없어지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There is not enough wood in these countries. To satisfy the demand 했는데 이 나라들이 아까 말했던 이탈리아 뭐 이런 나라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demand 수요를 충족시킬 만한 나무가 없습니다. 연결 괜찮고요. 이걸 한번 볼게요. While there are important reasons for cutting down trees, 나무 자르는 데는 뭔가 좀 이유들이 있긴 합니다만 나무 이유가 있다. 뭐 그럴 만하긴 합니다만 there are also dangerous consequences for life on earth 하면, 그러나 위험한 어떤 결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these countries가 여기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C의 새로운 나라들이 나옵니까? 여기 보니까요. A major cause of the present destruction, 현재 파괴의 주된 원인은 is the worldwide demand for wood. 전 세계적으로 목재에 대한 요구가 많다는 건데요. In industrialized countries, 여기 나라가 나오는 거죠. 산업화된 국가에서 사람들이 더 more and more wood를 특히 종이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산업화된 국가에서는 이제, 그 공급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죠. 자, 이렇게 되니까 여기 countries하고 these countries가 매칭이 딱 되기 때문에 D, A 다음에 C가 나오고 그리고 B가 나오고 이 순서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답은 이렇게 될 것이다. 됐죠? 예. 그러면 또 넘어가서요. 10번 볼게요. 빈칸에 적당한 거는 이제 이런 이런 걸 접속 부사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접속 부사는 품사는 부사고 앞에 말하고 뒤에 말의 연결 관계를 표현하는 건데 접속부사는 크게 순접인지 역접인지 이둘 중에 하나로 구분을 해주셔야지 되겠어요. 선택항을 보니까 of course 하면은 물론 하고 이제 앞에 했던 말을 인정하느냐 therefore 그러므로라고 이제 둘다 순접사인데 의미는 좀 다르죠. therefore라고 하면은 이제 좀더 연결 관계가 그 뭔가 마치 인과 관계처럼. 처럼 됐냐? 아니면 그냥 당연히 인정할 걸 인정하느냐? 뒤에 건 on the other hand는 아주 대표적인 역접사고 예를 드는 거냐? 아니면 furthermore 좀더 심화된 얘기를 하느냐? 뭐 이렇게 좀 의미들이 다른데 본문에 올라가서 어떤 앞뒤 문장이 어떤 관계인지 볼게요. 자, 얼마 안 되니까 앞에서부터 보죠. Contemporary art. Contemporary art는 현대 예술, 특히 이제 현대 미술을 얘기할 거예요. Contemporary power도 몇개 표제였고요. 자, contemporary art 가 has in fact become an integral part
그래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 됐습니다. Of today's middle class society에서 요새 이제 중산층들이 현대미술을 아주 열심히들 사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even works of art, 심지어 예술 작품들, 어떤 작품이냐면, which are fresh from the studio, the studio라고 하는 작업실. 작업실에서 바로 이제 갓 나온 작품들조차 are met with enthusiasm, 아주 열정적인 반응을 만나고 있습니다. They receive recognition rather quickly, 다소 빠르게 인정을 받고 있고요. 너무 빠르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For the taste of the sublier culture critics. 해서 뭐 요거까지는 꼭 몰라도 여러분이 충분히 좀 굉장히 빠르게 반응이 온다라는 건알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모르겠다고 표시하고 넘어가세요. 자, 이게 원래 surly라고 하는 형용사가 있는데 이 무뚝뚝한, 시무룩한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culture critics 하면 문화 비평가들이 이제 우리들 일반 대중은 우와 막 이러는데 문화비평 이렇게 보면서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좀 진지하고 심각한 표정을 짓는 이런 말이 썰리어고요.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빠르다. 이런 저게 지금 제대로 인정이 된 거야? 막 잠깐 이러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빠른 반응이 있다. 그다음 뒤를 보면요, Not all works of them are bought immediately. 물론 이제 새 작품이라고 모든 작품이 나오자 즉각 구매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 이제 인정할 바가 나와요. 그렇다고 뭐다 그런 건 아니다. 여기 앞에다가 물론 뭐 그거 당연하지. 물론 이런 말이 좀 적당하잖아요. 앞에 무슨 얘기를 하다가 물론 뭐 이거야 당연히 그렇지. 이럴 때 쓰는 말이 물론 영어로 of course이기 때문에 자, 이런 거 빼고 인정할 바를 인정한 of course 이걸 갈게요. 그 다음은 이제 예의인지 뭔가 심화되는 건지 보겠습니다. 여기로 가볼게요. 자, they know that. 사람들이 알아요. Contemporary art는 또한 보탠다는 걸 압니다. 그들의 social prestige, 파워도 500개 표제어로 일종의 명예 같은 건데, 근데 뭔가 집에 이렇게 현대회화 같은 게딱 있으면은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멋있어 보인다는 것을 알죠. 또 예술은 since art is not exposed to the same wear and tear 했는데 exposed 파워도 표제하고 노출된다. 근데 the same wear and tear 하면은 닳는다거나 입어서 닳는다거나 아니면 tear 찢어진다거나 이게 마모죠, 마모. 마모를 돼요. As automobiles. 자동차는 한번 사면 이제 wear and tear 때문에 값이 뚝뚝뚝 떨어지는데 예술 작품은 그런 wear and tear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it is a far better investment 에서 투자 효과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앞에는 이제 social prestige가 좋고요. 그 다음은 investment 역할도 한다니까 이제 심화죠, 심화. 그러니까 심화 혹은 진행한 얘기니까 더 멀리, 이를테면 further를 가지고 있는 furthermore가 적당하다. 이렇게 답해드리면 되겠죠? 자, 넘어갑니다. 다음, essential. 아니, 이 문제 제가 이게 틀렸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 것은 이렇게 물어볼 줄 몰랐어요. 그래서, 딱 적당해 보이는 걸 골랐는데, 사실 이제 생각을 잘 했으면, 거의 된다는 생각을 좀 하기도 했어야겠죠. 자, 이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침착하게 시험 문제 풀때 항상 먼, 가까운 이런 거 표시하고 들어가십시오. As a prerequisite. 그러니까 prerequisite은 require, 필요로 하다라는 require에서 나온 이제 requisite, 꼭 필요한 거. prerequisite, 먼저 필요한 것. 해서 선결, 요건, 이런 말이고요. Fertilization이라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Fertile이 너무 중요해요. 비옥한. 그러면 이제 땅을 비옥하게 할때꼭 선결 요건으로서 pollination은 했는데 이 단어를 아마 대부분 모르셨을 것 같죠. 그런 것 같아요. Pollination is essential to the production of fruit and seed crops. 뭐, 그리고 pollination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essential을 대부분 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필수적인 이런 말인 줄 아니까 이 단어가 뭔지 몰라도 별로 문제가 안 됐죠. 사실 필수적인은 crucial, 파워도 500개 표제어, 아주 중요한. 괜찮고요. indispensable 역시 파워도 500개 표제어. 필수 불가결한 이렇게 외우니까 이것도 맞고, requisite은 prerequisite, require 온 거니까 이것도 맞고. 그러니까 답은 omnipresent겠다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omni는 모든이고, present는 존재하는이어서 모든 곳에 존재하는 이런 뜻. 비슷한 말은 ubiquitous.
가 대표적인 단어. 예. 이센셜을 워낙 아니까요. 폴리네이션을 아는지 모르는지 문제가 되진 않았죠. 근데 이제 알면 좋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음엔 또 혹시 문제가 될지 모르니까요. 자, 폴른이라는 게 이게 꽃가루를 뜻해요. 꽃가루. 꽃가루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제 단어가 뭐 영어의 단어가 워낙 많은데 우리가 아는 게 이제 제한적이니까 좀 보태자면은 꽃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이 꽃가루, 요걸 폴른이라고 하는 거고 꽃잎은 또 페럴이라 그래요. 자, 그 페럴과 그다음에 폴른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나비나 벌이나 이런 애들이 와서 몸에 꽃가루로 묻혀서 이렇게 다른 데로 옮겨서 수분을 하잖아요. 그런 걸 폴리네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아마 이걸 정확히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꽃가루로 옮기는 것을 폴리네이션이라고 하고 이것이 이제 fruit이나 seed crops에서 곡물들을 만드는 데 아주 필요하다 이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Mr. Johnson이 반대했습니다. Objected to the proposal. 그 제안에 반대를 했어요. 여러분, object하고, 그 다음에 비교한 단어가 oppose고, 이런데, oppose 다음에는 대상을 바로 쓰시고, object 다음에는 to를 쓰고 이러니까 좀 주의해야죠. t로 끝날 때 to 쓴다, 이렇게 외우시면 약식으로 지만, 이제, 뭔가 약간, 장난스럽긴 해도 잘 외워질 것 같아요. Objected to the proposal. 그 제안에 반대를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It was founded on a 안 좋은 원칙에 기반이 되어 있고요. Found. Foundation. 기반이 좀 좋지 않았고, 기반으로 이런 원칙이 좋지 않고, 또한 was 안 좋기 때문입니다. 때때로는. At times는 때때로. 그러니까 프로포절로 반대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좋다는 말은 다 빼겠습니다. reasonable 이런 건 빼겠고요. 그다음에 요거 둘 중에서 원칙이 좋지 않다 하려면 wrong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confirm 파워도 500개 표제어고요. 모양을 맞춰준다는 거니까 confirming 하면 순응하는 원칙이 뭔지 모르겠어요. 원칙을 수식하기에 principle을 수식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형용사죠. 근데 이제 principle이 틀렸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으니까, faulty와 wrong. 이건 둘다 적당합니다. fault가 있는, 그러니까 흠결이 있는 또는 잘못된. imperative는 파워도 500개 표제어고요. 명령에 의한 반드시 해야 하는 이란 뜻이고요. deplorable 하면, 이거는, 이게 이제 엉엉 울다인데요. 땅을 치며 울만한, 통탄스러운 이런 뜻의 단어입니다. 뭐, 때때로 deplorable하다. 이렇게는 들어갈 수 있긴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요게 적당치 않아서 답이 될수 없고, 답은 4번이죠. 자, 그 다음 13번 넘어갈게요. 옳지 않은 걸 찾을게요. 자, 저는 I'm pleased that. 자, 감정 형용사가 나오고 나면 맨날 이제 ED냐, ING냐 이런 걸 물어보는데, please가 기분 좋게 하다니까 나는 기분 좋게 된 사람. 난 지금 흡족한 마음입니다. 라고 자기는 그런 감정을 갖게 되었다라는 ED가 적당해요. 감정 형용사 뒤에는 그 이유를 밝히는 대절 혹은 뭐뭐 하게 되어라는 to 또는 because 이런 말들을 써서 이제 그런 감정을 갖게 되었던 상황 같은 걸 얘기하죠. I'm pleased that I have enough clothes with me. 그래서 지금은 옷이 많다 이랬습니다. American men are generally bigger than Japanese men. 네, 미국인하고 일본인을 비교해 보면 저 사람들이 좀 크죠. 그래서 it's very difficult to find clothes in Chicago that fits me 했는데 it's very difficult 할때 is은 가주어죠. 그다음에 진주어로 to 부정사가 나옵니다. 되게 어려워요. 옷을 찾기가 시카고에서 어떤 옷이냐면 나에게 맞는 옷을 찾기가 어려워요. 여기 이제 옷을 수식하는데요. 옷은 이제 복수로 쓰잖아요. clothes라고 항상. 그래서 여기 s가 불필요하다는 거죠. What is the minimum size in Japan? 일본에서 미니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쪽에 오면은 small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뭐 내용은 간단했어요. 자, Blue Planet 2라고 하는 거는 이런 이제 동격이라고 설명합니다. 명사가 나오고 그다음에 쉼표하고 또 명사가 나올 때이 서로 같아서 앞에 있던 말을 추가 설명하는 경우가 있죠. A Nature Documentary에서 자연 기록 영화인데요. 생산된 겁니다. BBC에 제작된 이 다큐멘터리인 Blue Planet 2라고 하는 것이 left란 동사 다음에 대상과 대상 보호를 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런 상태로 남겨놨습니다. 그걸 보자 마음이 막 깨질 것 같아요.
After showing, 쇼의 주어는 그 다큐멘터리죠. 그 영화. 영화가 무엇을 보여줬냐면 범위를 보여줬어요. extent 아주 중요한 단어죠. 파워드에는 extend라는 동사 원형과 extensive라는 형용사 두 단어가 표제로 나와요. 자, 범위. 그 다음에 이 범위를 받는 위치와 어느 범위 뒤에 조사 뭐 붙입니까? 이번에 시험이 어느 범위까지지? 그 범위라는 거는 extend 쭉 늘렸을 때 어디까지냐? 그래서 extent하고 까지를 뜻하는 to가 너무 잘 어울려요. 그래서 그 범위까지는 딱 맞는 거고, plastic이 그다음 affects라는 동사는 좋은데요. affects 다음에 오늘 안 쓰죠. 그냥 영향을 미치다 다음에 대상을 바로 써요. affects the ocean에서 해양에 영향을 미치는지 하는 그 범위를 보고, 너무 좀 플라스틱이 이렇게까지 오션에 나쁜 영향, 네가티브 인플루언스를 끼치고 있구나 이런 걸 보고 heartbroken 상태가 됐다는 거고, 여러분 이런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affect somebody, affect something, 그다음에 influence somebody something. 이게 대표가 이제 Mary죠. Marry somebody. 우리말로 하면은 누구와 결혼하다. with가 필요할 것 같은데 영어는 안 쓴다 이거예요. 자. 이런 문제는 첫째, 타동사의 개념. 컨셉을 잘 알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타동사라는 거는 대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어 동사 쓰고 나서 대상이 필요하니까 대상 그냥 그 자리에 쓰면 된다는 거죠. 뭐 이제 미국 사람들이 한국말 할 때, 제가 요즘 산보하다 보면 이제 실린 동사인데 그이 도림천이라고 하는 개천에 얼마 전에 걸어가다 보니까 어떤 미국인이 지나가면서 한국말로 막 열심히 얘기를 해요. 아, 뭐 미국 사람인지 모르지만요. 서양 사람이 한국말로 얘기를 하는데 이래요. 어제 뭐저그저뭐 노트북 샀어요.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면 어제 저 노트북 샀어요. 이렇게 말하면 영어로는 저 샀어요. 노트북. 이렇게 할 텐데 저, 요 순서만 바꾼 거예요. 어제 저 노트북 샀어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노트북을 혹은 제가 이런 조사를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뭐뭐 했어요. 이거 자꾸 이러죠. 뭐뭐 했어요. 뭐뭐 좋아해요. 이러죠. 뭐뭐를. 이런 조사를 안 써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대상을 말할 때, 전치사를 쓰지 않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샀다 이러면 뭐 이러면 되는 거지. 거기다가 뭐 을을 이런 말을 왜 필요하냐. 결혼했다 그러면은 누구 이러면 되는 거지. 와가 왜 필요해.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뭐에 뭐 이렇게 해서 좀 되지. 뭐에라는 말이 필요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게 타동사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어와 영어가 이 자동사, 타동사 개념이 서로 다른 지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affect 다음에 평상시에 somebody, something 쓰는 것을 볼 때마다, 아, 이 사람들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마치 결혼하다 다음에 사람 띵 나와야 되는 것처럼 영향 미치면 대상 나와야지. 중간 전치사가 왜 필요해? 이러는구나 하고, 이제, 타동사의 개념을 명확히 해서 평상시에 글을 읽을 때마다 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문법책이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 또 반복해서 기억하고 이러면서 보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전치사를 쓸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 단어들이 아주 굉장히 많지는 않아요. 우리말하고 영어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10개 정도만 일단 먼저 외운다든지, 그러고 나면은 그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하는 감각을 갖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수업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9월에 강의를 다시 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어떤 뿌리가 되는 한 10개 정도, 뭐 15개, 20개가 되더라도 요걸 딱 외워놓으면 나머지 것을 유추해낼 수 있는 것들을 이걸 외우세요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강수정.com에서 제 수업을 많이 들어보신 학생들은 강수정 영어가 뭐가 좋냐? 그러면 무조건 암기하라고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많죠. 이해를 시켜준다. 설명을 한다. 근데 이해하고 설명하는 거 좋은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결국은 외워야 되죠. 그래서 이해와 설명 끝에 외워야 되는 것을, 외우면 되는 것을, 이걸 외우면 뭔가가 되는 것을 잘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 게제 어떤 포부예요.
그때 이제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affect 다음에는 on을 안 써요. 우리말로는 어디에 영향을 미치다니까 on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이게 이제 명사가 되면은 영향은 effect잖아요. 그러면 영향, 뭐뭐에 미친 영향, 이럴 때는 on을 쓰죠. 예. 그러나 이건 명사일 때 이야기고, 동사일 때는 on을 쓰지 않는, 뭐 이런 관계들을 나올 때마다 좀씩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좀 길어졌네요. 이제 15번 넘어갑니다. 아, 예. 자, there부터 해서 여기 빈칸에 들어간 말 찾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제 주제를 보죠. What became clear by the 1980s, however, 그러나 1980년대쯤 되어 분명해졌던 것은 as preparations were made for the quincentennial jubilee 했는데, 이제 여기서 또 삽입을 했잖아요. 동사가 아직 안 나왔어요. 삽입된 내용을 보면 준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For the quincentenary. 자, cent는 100, quin은 5. 그래서 500주년이에요. jubilee라고 하는 건 희년. 희자를 제가 한자로 못 쓰겠는데, 기쁠 희자. 그래서 이제 기쁜 해. 이렇게 뭐 이제 유대교 전통에 따라서 이 희년이라는 게 있는데, 뭔가 하여튼 그 좋은 기쁜 것을 축하하는 그런 행사를 위해 준비되어 가는 과정에서 분명해진 것은 was, 이게 동사네요. that, 뭐냐면 많은 미국인들이 발견했습니다. 다음이 어렵다는 걸 발견했어요. 이거는 가 대상이겠죠. if not impossible 삽입했고요. 불가능하진 않지만 이게 어려워요. to see. 자, see A as B 구조고요. 그 anniversary는 jubilee를 말하죠. 그이 기념일이 이걸 기쁨의 행사라고 보기가 좀 어렵다. 아, there was nothing to celebrate. 그러니까 celebrate라는 말이 jubilee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 축하할 게 별게 없다. 콜럼버스의 레거시 하면 유산이라는 파워 노백의 표제어죠. 이쯤 되자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콜럼버스, 미국의 1492년에 미국을 발견했다고 하는 콜럼버스에 대해서 이제 500년 지난 1992년쯤 돼서 퀸센테너리 주빌리를 하려고 보니까, 과연 이게 우리가 축하할 만한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내용이죠. 뒤에 보면 according to many of his critics, 자, his critics, 콜럼버스를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에 따르면 콜럼버스는 had been the harbinger not of A but of B. 그러니까 harbinger라는 말은 혹시 몰라도 progress나 civilization 아니고요. 이 사람은 slavery라든지 reckless exploitation of the environment에서 이런 것을 끌어왔다는 생각을 한다. 자, 그러면 콜럼버스 때문에 progress, 어떤 진전과 문명이 온게 아니고 노예제가 오고, 그리고 reckless, 파워도 500개 표제어, 파워도 500개 표제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분별한 reckless driving, 부주의 운전, 그러니까 주의하지 않고 막 멋대로 하는 착취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때문에 콜럼버스에 대한 어떤 기념을 기쁘게 할수 없다는 얘기니까, 여기도 잘 어울리는 거죠. 내용 괜찮았죠. 자, 그 다음은 상관이 없어요. 이게 답이고, 시카고 월드페어, 1893년에 있었던 시카고 월드페어, 세계의 어떤 페어라고 하는 게 박람회, 세계 박람회 좋은 것들 내다가 전시하고 보여주는 곳, reinforce, 강화했다, 파워도 표제어고요. The narrative link에서 어떤 뭐 narrative, 이야기적 연결을 강화했는데, 발견과 그리고 미국의 진전, 발전시킬 수 있는 힘에 둘을 연결시켰다 했는데, 그거 콜럼버스가 무슨 상관이에요? 답이 안 되겠고, this reversal of the 19th century myth of Columbus에서 19세기적, 즉 1800년대에 있었던 그런 콜럼버스에 대한 여러 가지 신화적인 것이 다시 reversal, 다시 뒤돌아가는 거니까 역전 되는 것은 뭔가를 많이 드러내는 것이다 했는데, 이 얘기는 뭔가 이 역전에 대한 설명이 좀 나오고 난 다음에 쓸 말이죠. 그래서 이 문장은 아까 제시문 있고, 그 다음에 그 크리틱스가, 자, 콜럼버스는 뭐 프로그레스나 시빌리제이션 이런 거 가지고 온 사람 아니고 하빈저라는 표현을 썼죠. 하빈저는 전령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미리 대략 뭐 예를 들면 제비가 오면은 봄이 오나 보다 이러는 거. 그런 이제 그런 미리 알려준 사람이 프로그레스를 알려준 사람이 아니라 슬레이버리를 미리 알려준 사람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나서 그런 리버설이 이렇게 이야기가 역전된 것은 요게 나왔던 문장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1번 문장 다음에 이게 나왔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보면요. 콜럼버스가 따라서 became integrated into manifest destiny 했는데 이 대문자로 된 manifest destiny. manifest는 파워도 500개 표제요. 그러니까 분명히 드러난 운명. 그게 뭐냐? 이 믿음. 미국의 진보라는 것이 divinely라고 하는 건 신적으로 신에 의해서 ordain, 오더나 마찬가지예요. 명령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은 신탁을 받은 나라다라고 하는 이 개념에 콜럼버스라는 것이 이제 통합이 됐다. Integrate도 파워도 500개 표제였고요. 그렇다면 이제 콜럼버스가 미국이 받은 어떤 신탁의 중요한 요소다라고 콜럼버스를 높게 좋게 보는 거니까 이 글은 이제 저 빈칸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예, 내용이 조금 어려웠지만 공부거리는 좋은 공부거리가 많이 들어있는 지문. 자, 넘어갈게요. 자, 여기도 이제 이 빈칸만 넣으면 되니까요.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읽겠습니다. 아, 제가 아까 하나 뭐 틀렸다 그랬는데 사실 그거는 맞췄고 요걸 틀렸어요. 요한 문제를 틀렸는데 여기 이제 he felt 한 다음에 여기다가 어른들에 의해서 어떤 어른이냐 who are supposed to take care of him에서 be supposed to라는 중요 표현 파워도 500개 표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추정된다 뭐뭐 하기로 되어 있었다 사실 그 어른들은 자기를 돌봐야 됐었던 사람들인데 그랬던 어른들에 의해서 내가 돌봄을 받지 못했다라는 부정적인 내용이 필요한데 abandoned, 버려진 느낌이었다가 되게 적당해서 이걸 딱 답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슥슥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사실 빈칸에 옳지 않은 것을 넣는 문제였어서, 버려졌다, 배신당했다, 무시됐다, 이런 건다 들어갈 수 있고, 버팀목을 받았다. 이게 buttress라는 말은 굉장히 재밌는 게, 소리가 buttress인데, 우리말의 뜻, 버팀목. 그러니까 buttressed, supported. 한국말 뜻과 영어의 소리가 비슷해가지고 좀 외우기가 좋은 이 단어가 들어갈 수 없고 나머지는 다 된다는 거죠. 문제 풀때 여기서부터 읽었어요. 여기서부터 자, 디킨스는 그것을 뭐로 봤냐면 아, 이 순간이 왔구나. 내가 he said goodbye to his youthful innocence. 자기의 그 젊었을 때의 어떤 순진무구함. 아, 어릴 때는 애들이 다 이제 어른들은 좋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이 youthful innocence의 goodbye라는 것을 말해야 될 때가 됐다고 봤습니다. Stating that 뭐라고 언급을 했냐면 자기는 의아하게 여겼습니다. How he could be so easily cast away at such a young age? 자, 그 아이가 어떻게 그렇게나 쉽게 cast away 될 수가 있지? 그렇게 어린 나이였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빈칸에는 cast away에 해당하는 말이 필요한 거죠. 자, 이 얘기는요. 그 찰스 디킨스에 대한 얘기인데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어서 이런 질문을 여러분이 이해를 잘 해두십시오. 얘기가 자주 나올 거거든요. 영국의 대문호, 영국에서 가장 그 글을 잘쓴 사람 하면 아무래도 색스피어지만 색스피어 다음에 이제 손꼽으면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갈 게세탑3 안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니까요. 자,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읽어볼게요. Following his father's imprisonment, 아버지가 imprisonment. 투옥된 후에 찰스 디킨스는 어쩔 수 없이 was forced to leave school, 학교 떠나야 됐고 to work at a bootblacking factory alongside the river Thames. The river Thames. 자, 템스강 근처에 있는 bootblacking factory에서 장화를 까맣게 만드는 그런 회사에서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At the rundown 낡은이라는 말이고요. Rodent to ridden, rodent는 이게 이제 갉아먹다를 뜻해서 설치류 이렇게 해석하는데 즉 쥐를 말하고요. ridden이라는 건 걔네들이 올라타다, ride의 분사요. 그러니까 이 factory가 쥐에 의해 올라타져 있어. 그러니까 쥐에 덮인 이런 공장에서 디킨스는 벌었는데 six shillings a week 하루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6원 정도. 근데 일주일에 6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뭐뭐 하면서 이제 6원을 받았냐면, enabling part of blacking 해서,
블랙킹이라고 하는 팟 단지에 뭐 이렇게 뭐 레이블 라벨을 붙이는 일을 했나 봐요. 그다음에 이 물질은 사용이 되는 거죠. Used to clean fireplaces에서 fireplaces라는 게 아마 그 저기 실내에 있는 그런 이제 뭐그 난로가 같은 거 그런 거를 청소할 때 쓰는 물질 뭐 이런 일을 했습니다. It was the best he could do. 그가 할수 있는 최선의 일이었어요. To help support his family. 가족을 이제 부양했어야 됐거든요. 아버지 돌아가셔서. Looking back on the experience. 그, look back on 이라는 거, 회상한다. 자기 경험을 look back on 하면서, 그렇게 어린 나이에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버림받아서 혼자 살아야 했던 이런 것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좀 많은 정보를 얻기는 어려운데, 우리가 찰스 디킨스에 대해서는 너무 유명한 얘기는 그 스크루지 영감 또는 올리버 트위스트 이런 얘기가 이제 동화로 처리되어서 좀 많이 인상적이고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거죠. 그래서 스크루지 영감이 굉장히 그 인색한 사람이었다가 뭐 옛날에 자기 먼저 하늘나라에 간 자기 친구가 과거, 현재, 미래를 보여주면서 사람이 개과천선하게 되는 이야기 그런 거를 쓴게 이제 여러분은 또 아실 거예요. 근데 찰스 디킨스 자신이 어릴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글을 써서 부유해졌는데 그리고 나서도 가난한 사람한테 이제 좀 많이 베푼다든지 그러지는 않았다. 대략 이런 얘기까지는 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자, 17번 갈게요. 일치. 앞에서 요점을 찾고 선택한 겁니다. A family hoping to adopt a child. 그래서 한 아이를 adopt, 입양하기를 바라는 가족은 입양 얘기군요. Must first select an adoption agency에서 입양 기관을 찾아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읽고 갈게요. Public adoption agencies에서 공공 입양 기관들이 사적 기관보다 더 낫다. 이건 좀 그렇게 말하면 그렇죠. 예. 그리고 사적 기관은 너무 그 일하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The parents pay huge fees to adopt a child from a foster home. 그래서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서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그럴 것 같지도 않은데요. 그렇게 비용이 클까요? 그다음에 children in need. 그러니까 굉장히 궁핍한 상황,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이들은 cannot be adopted through public agencies에서 공공기관을 통해서는 입양될 수가 없다. 이거는 좀 틀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어려운 아이일수록 공적으로 좀 입양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private agencies가 can be contacted 해서 접촉될 수가 있는데 뭘 위해서냐면 international adoption에서 국제 입양은 사적 기관에서 한다 이랬는데 저는 사실 이걸 읽으면서 홀트 아동복지원 복지관? 이런 데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제 입양 시설이죠. 그래서 이 홀트를 통해서 해외 입양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들어본 바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홀트는 이제 외국인 뭐 선교사였는지 모르겠지만 홀트라는 분이 사적으로 프라이빗하게 만든 곳이라서 4번이 맞을 것 같았고요. 선택한 본문에서 이제 프라이빗을 찾았던 거예요. The private agencies can be found on the internet이고요. They handle domestic and international adoption에서 여기 국내 입양도 다루지만 international adoption도 다룬다라고 했기 때문에 4번이 맞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너무나 분명히 맞으니까 다른 부분을 읽을 필요가 없었죠. 이게 Power Reading 전략편에서 세부 사항을 푸는 방법이에요. 방법 따라서 이렇게 했고요. 18번 빈칸 채웁니다. 역시 이 부분만 읽고 답을 했어요. On the behavioral side에서 행동적인 면에서 moths are 어떻고 and butterflies are diurnal 했는데 diurnally 어려운 단어니까 뒤에 설명을 했어요. Active during the day. 자 그러면은 나비들은 낮 동안 액티브하고 moths라고 하는 거는 낮이 아니라 밤 동안 액티브한 거잖아요. 예. 그것에 해당하는 말은 nocturnal이죠. 이 낙트라는 게 night을 뜻하니까. 파워드에서 이게 표적으로 다뤄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낙트는 밤. 맞아요. 표적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뭐, 동지, 하지 이런 걸 표현할 때, 익힌 낙스라는 표현을 쓴다든지 이런 걸 같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나의 언어를 몰라도 설명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most가 나방이라는 것을 혹시 몰라도 나비는 이렇고 나비 아닌 딴 애는 다르다 이런 걸 봐서 이걸 이제 답을 하시면 좋을 그런 문제였어요. rational 하면은 합리적인, 이제 영어에서는 이 부분이 계산을 뜻하는데 뭔가 계산을 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속도사 갖고 있고, eternal 하면 영원 아니죠? 유명한 영화 중에 eternal sunshine 이런 영화 있잖아요. 예, 그때 이 영원한 semicircular 하면 뭐 반만 도는, 이거는 어디에 쓰는지 좀 모르겠네요. 자, 19번 들어갑니다. 빈칸 여기부터 읽을게요. 자, 비록 there were usually no reports of violence. 자, 폭력에 대한 보도는 없었고, and many of the reported sightings were later found to be false. So reported 보도된 sightings가 false이기는 했지만, 자, 그럼 여기 내용은 although 다음에 뭐 위험한 거 없었지만, 괜찮은 상황이었지만, 예, 괜찮은 상황이었지만 이것이 괜찮은 상황이었지만이라고 역접사기 때문에 그 폭력도 없었고 별 문제 아니었음에도 뒤에는 난리였다. 그러니까 문제시 되었다. 를 추측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 This benefited the circus industry. 하면 benefited 하면 우리는 이제 뭔가 문제를 일으켰다가 돼야 되는데 benefit이 나오니까 틀렸고, promote 좋은 말이니까 틀렸고, caused a nationwide panic 하면 이게 사람들이 굉장히 경악을 했다가 답이 되겠고, from the perfect image of a happy clown에서 완벽한이라든지 특히나 happy하다는 말이 우리가 예상한 부정적인 내용이 아니라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선택항을 읽다 보면 이 글이 서커스와 특히 클라운스, 광대들에 대한 얘기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광대들이 이제 어리광대 얼굴을 막그장 꾸미고 다니니까 어디 가서 폭력을 했다든지 또는 걔들이 나타나가지고 뭐그 클라운스들이 나타나서 나쁜 일 저지른다든지 이런 소문이 전국적으로 퍼져서 뭐 이런 얘기가 본문에 나올 거라는 걸 이런 선택항을 통해서 본문의 내용을 오히려 유추할 수 있게 되죠. 이게 파워 리딩 전략편을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바로 넘어갈게요. 속담을 찾으래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잘 읽고 주제, 일종의 주제 문제죠. 갑니다. It is one thing 이렇게 나오면 another 이렇게 짝을 이루는 거예요. 다르다 이거죠. 이것과 저것은 다르다. It is one thing to believe that 우리가 믿어요. Our system of democracy is the best. 민주주의는 최고다. 이렇게 믿는 거는 뭐 it's okay, 좋아요. 그러나 it's quite another. 근데 굉장히 다른 것은 to impose 파워도 500개 표제어죠. 그것, 즉 우리의 democracy를 other countries, 다른 나라들에도 우리 같은 민주주의를 해라라고 자꾸 강제로 부과하는 거는 다른 이야기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의 주제는 다 나왔잖아요. 이 주제는 다른 나라들의 이런 식으로 임포즈하면 안 된다. 우리 하는 식으로 니들도 해. 이거 안 된다. 이게 이 사람 주제이기 때문에 다른 건 읽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 가보면 The grass is always greener on the other side of the fence라는 말은 이제 펜스가 있어요. 울타리. 그래서 우리 집. 그다음에 여기 남의 집인데 여기 이제 잔디밭들이 쟤네 잔디밭은 항상 더 좋아 보여. 예, 이거요. 그러니까 이제 배 아픈 거, 시기, 남이 잘 되는 걸 보면 시기가 생기는 것 이런 얘긴데 좀 본문은 그게 아니죠. 그다음에 one man's food is another's poison. 우리한테는 이제 좋은 음식이지만 저 사람들한테 줬을 때는 이게 독이 될 수가 있다가 딱 맞는 얘기죠. 우리가 서로 다르니까 다름을 인정하자. There is no rule but has exceptions 하면 이제 모든 룰에는 예외가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로마에서는 로마인들이 하듯이 해라 하면은 그쪽 풍습을 따르라는 얘기인데 본문과 상관이 없죠. There is no rule but이라고 할때 but은 that doesn't 요걸 이제 같이 표현한 말입니다. Doesn't have exceptions. That doesn't 정도의 역할을 but이 하고요. 그다음에 요 but has라는 말을 한 단어로 바꾸면 without이 되기도 하죠. 문법적으로 알아두실 만한 좋은 포인트 말씀드리고 이 정도로 해서 이제 강의를 여기 보니까 파워도 막 표제어가 이렇게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이러네요. 파워도 500개 표제어 역시 좋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강의를 하면 그래요, 여러분. 제가 강의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몇 년을 했잖아요. 근데
뭘 가르친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죠. 예. 근데 제 강의의 특징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강의를 하는 것도 그렇고, 강의를 잘하는 거, 여러분들이 잘 어떻게 강의하는 거, 여러분이 잘 배우는 거, 이런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부족함을 알면서 노력하는 거, 좀더 잘하려고 하는 거. 그런 솔직함, 그런, 뭐 말하자면 성실함? 그런 게 있는 게 아닐까. 그런 거랑, 그리고 또 이제 나름 뭐좀 재주가 있고요. 이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게 아마 강수정 영어의 그 유전자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좀 이제 뭐 정직한 거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인정해 주는 분들이 정직하게 노력해서 결실을 얻는 사람들이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9월에 실강에서 아무래도 그게 제일인 것 같아요. 앞에 두고 진짜 사람 눈빛 보고 아파하는 거, 좋아하는 거, 이렇게 이제 보고 하는 거 그런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복된 시간을 기다리며 이제 좀 조금 운동도 하고 그리고 예쁜 옷도 좀 사놓고 물론 공부하고 그렇게 준비해서 9월에 여러분 직접 만나 뵐게요. 자,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영어 때문에 합격합시다. 예.